아 근데 네. 컨텐츠를 살려면 이미 사람들이 성공해야지. 야 이걸 실패하면 이거 누가 보겠어? 성공해야지 유튜브가 성공하는 거야. 아 네. 컨텐츠 망치고 싶어? 아, 죄송합니다. 잘하자. 네 알겠습니다. 자기야. 응. 오랜만에 헬스 컨텐츠? 아. 오. 근데 뭐 찍어야 되냐 헬스? 우리 트레이너 쌤 중에 아. 역도 선수 했던 분 계시잖아. 그치.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. 병행하고 하고 있대. 아, 진짜? 그럼 더 재밌겠다. 영상에서 봤는데 그 서전트 있잖아. 점프하는 거? 점프하는 거. 역도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점프력이 엄청나. 나 몰랐잖아. 아 진짜? 역도 선수가 왜 점프를 잘해야 되는지. 아 일단은 미는 힘이 워낙 세니까 점프력이 엄청나더라고. 내가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지면 어떡해. 나도 17년 전에 한창 서전트랑 막 제자리 몰릴 때 이런 거 좀 날아다녔다고. 알 수가 있어야지. 근데 왜 안 찍어놨어. 근데 너무 불공평한 게임 아니야? 나이 차가 지금 너무 심한데? 그냥 서전트 점프하는 거 한번 해볼까? 응. 얼마나 많이 뛰는지? 응. 17년 전 전성기 때 실력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. 아 돌아가고 싶다 그치? 안녕하십니까? 채벌입니다. 트레이너인데 역도 선수예요. 또 아까 전에 한번 붙어보라고 했잖아. 안녕하십니까. 저스트피 트레이너 김군호입니다. 역도는 한 6년 정도 했고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아 역도를 6년 했다고? 야 그러면 이 서전트 점프랑 이런 거 잘하겠네? 기본적으로? 조금 했었습니다. 조금 했었어? 예전에 뭐 기초 체력, 근지 구력 이런 거 다 측정하는데 그때 서전트가 모든 종목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. 아 뭐야 씨. 내 그냥 지겠네. 자신감을 가져. 일단은 역도가 네네. 뭐 용상, 인상 이런 게 있잖아. 그 몇 킬로씩 했었어? 120, 150 가까이 했었어. 인상이 이건가 이렇게? 네. 이거 한 번에 드는 게 인상. 인상? 네. 그리고 용상이 이거? 두 번에 나눠. 이거 네네. 이렇게 이렇게 네, 하는 거? 네 맞습니다. 아 이거 120, 150? 네. 야, 그냥 스쿼트도 하기 힘든데. 그러면은 스쿼트 기록은 어떻게 돼? 그때 한창 한 200까지는 했던 것 같아. 200? 데드리프트는? 그때도 한 200 정도 했던 것 같아. 스트랩 안 끼고? 그죠 그죠. 나 찍지 말고 혼자 하는 것만 찍자. 이거 붙는 게 의미가 없다. 아니 자기야 집에서 맨날 운동 잘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왜 살인데. 아 그럼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. 너 지금 서전트 점프 최고 많이 뛰어본 게 얼마야? 최공으로 한 93, 4? 올라가는 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? 예전에 막 요 정도까지 뛰었다고. 저 요 정도까지 뛰었다고? 야 이렇게 올려도 안 되는데? 최근 10년간 네. 뛰어본 게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 5초 남았을 때 있지. 그게 다거든 최근 10년간? 네. 네네. 이렇게 역도 선수는 과연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? 다른 영상 봤지만 네.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야. 자신 있지? 키 작다는 것만 감안해 주시고. 아 이제 내가 이러고 찍을게. 오케이. 자 일단 몸풀기. 네. 몸풀기 이게 지금 현재 68cm. 첫 시도는 68cm. 일단 뭐 내가 먼저 도전해 볼게. 네 알겠어. 이거 들고 하면 되지 이거. 이렇게. 사. 아 이 정도에 뭐 하면 몸 풀어. 나랑 뭔가 지금 이 날르는 이 느낌이 좀 다르다.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. 아, 해볼래? 내기? 내가 이거 하면은 10만 원. 그래? 저, 아, 어. 징이 10만 원 내가 5만 원 줄게. 네. 10만 원 어디 있어? 아 있어. 저기 있지? 이거 68cm 이게 쉬워 보이지? 한번 뛰어봐. 왜? 자 68cm 도전. 어때? 될 것 같지? 해봐. 아 이거 제자리에서 뛰는 거야 제자리. 아 맞다. 오씨. 자 도전. 아 나 10만 원 온대 나는. 빨리 하라고? 어차피 다 편집돼. 하나, 둘, 셋. 이제 75cm. 하나 바로 더 위로 올라갈까? 그래도 될 것 같은데. 바로 하나 더 올릴게. 벌써 부담스러운데? 85. 17년 전 최대생의 명예를 걸고. 우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냐? 간다. 도전. 오. 이게 야 몸도 안 풀고 하네 그냥. 은근히 무섭지? 아 쟤 다리도 안 구부려. 또 더 얹혀서 지금 이제 92. 이제 곧 1m 다가간다. 1m 채울까 바로? 네 알겠습니다. 와 저 배꼽. 배꼽이야? 제 배꼽입니다. 와 씨 벌써 무섭다. 와 1m 장난이다. 여러분 17년 전 최대생의 명예를 걸고. 와 이거 높네. 네. 느낌 야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. 도전. 오.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다. 가자. 아 이거 제 몸의 한 3분의 2인데요? 무게 줄여야겠다. 그렇지. 아 얘는 여유가 있네. 아 제일 무서워. 자 바로 더 올려서 가자. 1m 9cm. 스트레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? 네. 내 또 전용 스트레칭 있지. 우리 나이 때 하는.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줬다고. 이거 역도 선수를 아주 쉽게 하는 높이지? 아 저 무서울 것 같은데요? 와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? 나 진짜 긴장돼. 야 이제 내려오는 게 또 17년 전 최대생의 명예를 걸고
제가 성우시켰습니다. 아재들이여 힘내라. 야 근데 진짜 부담스럽다 높이 진짜. 와. 아 이거 여유. 얘는 여유롭지. 나는 최선을 다했고. 별거 아니네요. 자 이제는 너무 팍팍 못 올리겠고 하나 더 올리자 그냥. 이거 빼고. 하나 더? 그러면은 거의 명치인데요? 1m 15 17년 전 최대 우와 자 이거 뭐 이거 못하겠다 그치? 하실 수 있습니다. 한 번 더 하시면 115지? 네. 응? 어? 그러면 남자답게 하나 내일 찍어? 17년 전 눈빛이 진지합니다. 오! 쟤 이거 된 거야? 아니야. 아, 아니야? 된 거야? 아니야? 아까운데 이거. 됐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이 정도면? 나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잖아. 오! 됐지! 이거 된 걸로 하자. 자, 우리 역두 선수. 화이팅! 화이팅! 오빠 얘도 바로 내려오잖아 뒤로. 아니야 성공. 여러분 이제 저는 뭐 인생이 걸리지 않는 한 못 뛸 것 같아. 이러다가는 근육 다 찢어질 것 같아. 이제 우리 역도 선수 군우의 실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 더 쏴차. 두 개요? 어 하나씩 쏴? 하나씩 쏴야 될 것 같은데. 어 1m 20 도전. 와 높네요. 높지? 아 이거 한 심장이 끼네. 잡아줘야지. 우와 대박. 하나 더 올리자. 어, 진짜 부담스럽다. 딱 찍혀서 도가니 나갈 수가 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젊은 너가 해. 네. 어, 제가 안 될 것 같아. 파이팅. 오! 대박. 됐어. 오, 됐어. 와, 대박이다. 그 대표님 채널인데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1m 25? 네. 부담스러운데 이거? 정우한테 못 들어간다고 전해줘. 자기 실력 얘기하자. 알았어. 도전. 17년 전. 어? 긴장하셨어. 어. 쫄았어. 이 친구한테 쫄면 안 돼. 오! 난 안 할래. 저의 도전은 무의미하다. 1m 30 가자. 네. 이거 뛰면 네가 현재 유튜버 1위. 아, 뭐냐 스켈레톤 그 선수는 1m 34cm 쪘던데. 어? 근데 너랑 다 종목이 다르니까 이길 필요 없잖아. 아, 요거 요거까지만 성공하자. 우와. 오, 내가 떨려. 내가 떨린다. 와. 우와. 나 이 마음 뭔지 알아. 와. 와. 와 이거 너무 좋은데? 어 좋아. 오야 이거면 뛰겠는데? 어? 오. 대표님, 1m 30은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. 아 근데 네. 컨텐츠를 살려면 1m 30 성공해야지. 어, 야 이거를 실패하면 이거 누가 보겠어? 성공해야지 유튜버가 성공하는 거야. 아 네. 컨텐츠 망치고 싶어? 아, 죄송합니다. 잘하자. 네 알겠습니다. 네. 성공해야 된다. 못하면 네. 이거 할 때까지 찍는 거야. 아, 알았지? 네. 다시 큐하면 웃으면서 하는 거야. 네 알겠습니다. 알았지? 오케이. 자 1m 30 이제 하는 거야? 네 알았지? 1m 30. 아이, 그냥 하지? 아유 그냥 하죠. 이거 1m 25는 이렇게 네. 임팩트도 안 살고. 그쵸. 1m 네. 30은 해줘야지. 30 정도는 해줘야. 네 유튜브죠. 1m 30. 자 가자. 자 3차 시기까지 줄게. 네 알겠습니다. 자 3차 시기까지 마지막 3차 도전. 이거 실패하면 더 이상 그만 도전하자. 아하. 최종 기록 1m 25. 아 잘했어 그래도. 그래도 역도 선수라 그런지 잘 뛰네요. 근데 막상 떼보니까 어때 오랜만에? 무섭습니다. 엄청 무서워? 네 이게 안 뛰었대 보니까? 예전에는 압박감으로 뗐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. 난 일반인 치고 좀 잘 뛰었지 그치? 네. 그치? 여기 발은 걸쳤잖아 그치? 역시 17년 전 최대생. 그치 17년 전엔 제가 날렸습니다. 지금은 횡단보 내 보기에는 다음번 그 컨텐츠는 스커트나 네. 데드리프트 같은 거 있잖아. 네. 잘하는 방법. 아, 네네. 그때는 실수하면 안 돼. 여기다 저 사무실로 들어오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역도 선수 우리 트레이너와 함께 이게 서전트 점프를 해봤는데 130을 실패했네요. 네.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. 여러분
잘 부탁드립니다. 또 오늘 서젠트풀 재밌었고 또 우리 트레이너와 함께 역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들을 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 제뿌리였습니다. 아니 이거 해야 돼 이거. 아 네. 따라와. 네. 따라와. 따라와. 하나, 둘, 셋!